오후 3시 구명조끼 대여소 여전히 눈코뜰 새가 없다. 그 와중에 뭔가를 꺼내는 수상한 움직임 포착. 와, 아니 구명조끼들을 보관해 두었던 거치대인 듯한데, 아니 무대 없이 거치대들은 왜 대여소 밖으로 빼내는 걸까? 어디 조금 더 지켜보자. 잠시 후 이번엔 꺼내놓은 거치대를 끌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대여소 직원. 그러더니 다시 구명조끼로 가득 찬 수리를 끌고 오는. 그 많던 조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? 휑하게 비어있는 구명조끼 거치대들. 아하, 이래서 추가로 조끼 공수하러 다녀온 게로구만. 그나저나 이 많은 조끼가 다 나갔을 정도면 오늘 하루 정말 많이도 입장하셨나 보다. 급히 공수해온 새 조끼들을 쉴 틈 없이 곧장 진열하는 직원들. 색깔별 크기별로 나눠서 재빠르게 정리에 들어가는데, 분주한 직원들 넘어 뒤에 보이는 저것은 세탁공장에서나 볼 법한 초대형 세탁기. 칸칸이 구명조끼를 가득 채운 세탁기들이 부지런히 돌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 등장하는 직원. 이건 곧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. 구명조끼를 이렇게 매일매일 빠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. 손님들이 반납하고 나면 바로바로 세탁, 건조 작업이 이어진다는데. 빨리 이렇게 하루 몇 번 하시는 거예요? 거의 24시간? 24시간요? 예, 성수기 때는 이제. 근데 가장 바쁠 때는 좀 못 돌리지만,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돌려요. 심야조랑 주간조랑 이렇게 나눠져갖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. 아이고, 엄청나다. 이 구명조끼가 총 몇 번이나 되는 거예요? 제가 한 3만 번 넘게 갖고 있습니다. 3만 번? 그럼 그게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착착하고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뒤쪽에서 부지런히 세탁을 하고 앞쪽에서 눈코뜰 새 없이 빌려주고 최적의 동선으로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는 환상의 복식 시스템. 직원들 손발도 착착 맞는다.